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13번째 수업으로 우리 다주택자와 부담부증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해가지고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고, 그리고 2주택자인 경우에는 10%, 3주택자인 경우는 20%를 가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우리 전 시간에 계산해 봤듯이 총 부담세액이 적어서 절세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해서 이번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인데요. 자, 2주택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한다라는 가정하에, 전 시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그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나머지 변동 사항은 없고요. 자, 취득가액 2억, 보증금 2억, 그리고 증여일 현재 5억으로 시가가 평가되고요. 마지막으로 필요 경비는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매매했다라고 하면 세금이 얼마일까? 그거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가액은 5억, 취득가액 2억 해서 양도차익 3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건데요. 저희 여기에서 살펴보듯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기본공제는 적용받고 이제 과세표준은 2억 9,750만 원으로 계산되는데, 적용되는 세율이 38%가 아니고 48%라고 적어놨어요. 그거는 2주택자는 10% 중과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중과하는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주고, 두 번째로 세율을 10% 중과한다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게 되면 1억 2,340만 원과 지방세 1,234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얼마냐라는 거죠. 5억에 대해서 단순히 전부 다 증여했다라면 우리는 납부해야 될 세액이 7,760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양도세, 양도하실 때보다 증여할 때가 유리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 증여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5억 중에서 폐채무를 뺀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신다면 3,880만 원.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8천만 원을 공제해서 양도차익 1억 2천까지는 변동이 없지만, 저희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그리고 세율을 10% 중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 1억 1,750만 원에 35%의 세율에서 10%를 중과한 45%를 적용해서 납부할 세액이 3,797만 5천 원이고 지방세 379만 7,500원으로 계산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는 7,76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반면에 양도하시게 되면은 1억 3,574만 원, 그리고 부담부증여는 8,057만 2,500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 증여할 때보다 부담부 증여하실 때 세금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저희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는 빠져 있지만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